promise to hell and back. What's my purpose? What do I grab? A slippery surface, a heart attack. And sometimes you just gotta believe there's something that'll give you relief. There's something that'll have what you need, what you need. We're broken, it's tragic, we're not all elastic, but maybe there's magic, believe you could have it. And I know of sadness, the anxious and panic, the infinite vastness of all that is blackness. By worth, I desire your worst, so you can just hide while I work. I ain't tired, you first, I'll write a second, third verse about the lies you go disperse. You never did shit, I know it hurts. Something deep inside won't let me quit. I swear that I'm inspired by all this shit. Tell me that I can and I won't. That's what guides me the most. Fuck your lies, I'll do what I want.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볼 곳은 바닷내음이 솔솔 풍기는 서해바다와 가까운 곳입니다. 영상으로 보면 가까운 곳에 바다 갯벌이 보입니다. 집단 마을은 아니고요. 주위가 임야와 전답이 소재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용돌이라는 바닷가 근처 마을입니다. 그 중에 조경이 잘 되어 있는 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요. 지도 보면서 다시 지도 좀 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그 면소재지가 있고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고요. 좀 멀리 보면 그 요새 근래에 그 요토항으로 유명한 전국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더 가까운 곳에는 궁평해수욕장하고 궁평항이 소재하고요. 인근에는 이제 화성호가 있습니다. 면소재지까지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보아도 자동차로 한 4km 이내에 5분 정도 걸리고요. 거기에는 초등학교도 이제 그 정도 걸리겠죠. 그다음에 더 가까운 곳에도 이 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뭐 보기에도 이제 가까운 거리죠. 거리 볼까요? 네, 한 3분 정도, 1.6km에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전곡항 같은 경우에는 한 17분 정도, 한 11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제부도도 뭐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제부도도 한 10km, 한 20분 내로 도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그 궁평항은 한 8분 정도, 5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소재하고 또뭐 바닷가 근처 볼 것도 많고 그래서 노후에 시골 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법원 경매 정부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1 타경의 60993입니다. 내역은 물권 상세 조회로 가서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은 5억 8,774만 9,320원이고요. 1차가 유찰이 돼서 2차 가격은 4억 1,1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매일은 2022년 3월 22일 10시 30분 관계신청사 제1법정에서 진행되고요. 토지하고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토지는 이 필지에 1,101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은 2층 단독주택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1, 2층 합해서 169.78제곱미터로 약 51.3평 정도 됩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6년 9월 22일입니다.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임대차 관련 정보는 없고요. 점유는 현재 그 채무자금 소유자인 반봉순이가 전입되어 점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부동산 현황은 연못 설치 및 조경수 등이 이제 관리되어 있고요. 도로와 인접 경계선이 이제 불명확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감정평가서 보겠습니다. 네, 기준 시점은 2021년 7월 7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정평가에서는 그 시점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2021년 아파트가 폭등했을 때의 감정평가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매로 나온 아파트 중에 2021년에 감정평가한 아파트는 지금 시세보다도 감정가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요. 아파트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은 특히 그 감정평가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평가 시점이나 평가 기준이나 요건들로 해서 가격이 산정되었던 내용들이 나오고요. 뒤쪽으로 가면 위치도, 지적도, 건물, 개황도, 1층, 2층 내용 나오고요. 그다음에 위성 사진하고 현장 사진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 보겠습니다. 네, 그 용두리 307-8번지는 대지로다가 1067 제곱미터고요. 소유권은 2004년 9월 30일 김영철이 매매를 취득을 해서 2021년 3월 30일 반봉순과 김반석에게 상속을 하였습니다. 2021년 3월 3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가압류가 설정됐고요. 5월 4일에는 서신농협협동조합에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으로 원인으로 한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이고요. 을구에서는 2020년 10월 5일 조합농협협동조합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토지 등기 권리 내용이었고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면 2006년 8월 7일서부터 소유자 겸 채무자인 반봉순이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다가 보여집니다. 권리 분석 내용도 보겠습니다. 토지는 2004년 9월 30일 김영철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6년 9월 26일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을 등기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5일 조합농협에 2억 8,8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데 이게 이제 가장 빠른 권리로다가 말소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3월 30일 반봉순 김만석에게 소유권이 상속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30일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가압류가 되고 2021년 5월 4일에는 서신농협에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후순위로다가 소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닷가와 가까운 화성시 용두리의 주택을 살펴보았는데요. 주택에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어 관리도 잘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조경수 등 정원도 비교적 잘 가꾸어진 주택입니다. 주위에 관광지도 소재하여 노후에 여유 있는 시골 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